피자집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세 종류. 이거는 게피자, 게살 피자라고 그러죠. 클랩 피자, 그 다음에 베지티블, 그 다음에 야채 피자고요. 이제 또 하나는 치즈 앤 페페론이라고 하죠. 요거에서 세 종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제가 여전히 빵순이기 때문에 빵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치즈랑 다 피클하고 제 우리 단무지랑 또 제가 김치등으로 먹는 샐러리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가야죠.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단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오늘도 다 아는 단어지요. 너무너무 눈에 익숙한 거 피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피자라는 단어 이렇게 발음 안 하고요, 피자요. 피에다가 강세를 너무 많이 넣습니다. 피자. 네, 피자 아니죠? 여기서 오리지널 발음은 피자라는 거. 네, 피자 가고요. 치즈. 네, 여러분들 이제 단어가 반복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스펠링이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다음에 클랩. 네, 개. 그 다음에 베주. 네, 야채죠? 네, 베스티벌. 제 발음은 좀 별로 구려요. 그러나 이제 눈으로 한번, 이제는 다 아시죠? 피자, 치즈, 크랩, 네, 야채. 네, 여러분들 이제는 가셔야 되죠. 여기다 잠깐 놓겠습니다. 아이고, 눈으로 한번 익혀주시고요. 네, 베지터블.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르시면 아니 아니 아니대요. 네, 외국어나 이제 영어나 일본어나 단어 같은 경우는 반복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 싸움입니다. 단어 많이 알면 좋죠? 네, 여러분들 지금 미국 먹방 보고 계시고요, 생방송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우리 저희 오빠 같은 존재 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삼손과 디릴라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식기 전에 제가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가 고프고요. 네, 이제 요거는 얼음에다가, 네, 오늘도 제가 음료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갈게요. 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요거를 익히신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쓰리. 네. 저 오늘은 깔끔하게 레몬 갈게요. 네. 오늘도 깔끔하게, 네, 레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탄산수라서요. 네. 근데 칼로리는 제로예요. 근데 너무 달아. 그래서 제가 살이 찌나 봐. 달아도 너무 달아. 네. 와, 언니 머리 잘랐다. 어때요? 안 잘랐어요. 네, 일단 놓을 거고요. 일단 좀 먹어볼게요. 식기 전에 피자가루를 듬뿍 쳐서 뭐부터 먹어볼까요? 요게 게살 피자고요. 요게 야채인 것 같고, 요게 치즈 앤 페파로니, 페페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페페로니 뜻은요, 한입 먹고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요거 먼저 먹어봐. 듬뿍 쳐서. 저도 미국 와서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다지 이렇게 피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한두 번 먹었었는데, 글쎄요, 어떤 맛이 날지. 어우, 벌써. 비주얼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요게 클랩 피자. 네. 오늘 상큼하십니다.
맛있어요. 근데 입안에 씹히는 게 입안이 상큼해지네요. 피자가 이렇게 야채가 씹을 수가 있나? 여러분들 여기는 피자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보다 워낙 많이들 드시니까. 밥 먹을게. 그리고 선영님 어서오세요. 발음이 세수네요. 우리 선영님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들 미국 먹방 보고 계시죠? 네. 미국은 네 맛있어요. 미국은 여러분들 배달 문화가 하나밖에 안 해줘요. 온리 하나 피자. 차로 피자를 배달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안 불쌍 한편에 스몰을 시켜도 되게 커요. 종류는 되게 많아요. 겉대빵은 쫀쫀 먹을까? 와, 아워호님. 이게 보이스 is very awesome. Thank you for sharing. I know. Already I know. 목소리 좋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레몬님.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아마 배달은 우리나라처럼 치킨이라든지 짜장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온리 하나예요. 피자. 한발자국 앞에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치즈앤 페페로니. 회자가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제니 언니 피자는 입에 맞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 종류잖아요. 그래서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두껍거나 그렇게 얇지 않거든요. 아까는 따끈따끈했는데 쭉쭉 안 늘어나는 게 좀 아쉽네요. 아까 컴퓨터 문제 때문에 조금 또 한 20, 30분 흐르다 보니까 로그인 할 때도 안 돼요. 이상해. 오늘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저는 한 15분 20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그인도 안 돼서 뜨끈뜨끈 했었는데 다시 또 데우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가격이요? 이거 이렇게 빵 빼고요. 빵 빼고 요거 두개 만원. 만원에 세금 붙으니까 한 11,000원? 이거 먹을게요. 이거는 피자앤 페페론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페페로니가 이탈리안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모자서. 이탈리아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세지죠? 소세지, 건조, 드라이된 건조 소세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빈부를 떠나서, 빈부의 차를 떠나서, 1년 내내 저장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로 만든, 그 속에 고기로 만든 소세지라고 합니다. 페페로니. 네. 소세지 일종. 이렇게 듬뿍 쳐가지고요. 페파로니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페페로니죠. 페페로니. 아까 페파로니야. 이건 좀 짭조름해. 속에 이거랑 이거는 다 치즈거든요. 막 흘러. 맛있다. 저 오늘 머리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 싫지 않아요? 이상해. 그죠? 썰렁해. 네. 미국 먹방이죠? 생방송. 매일 10시 20분쯤에 매일매일 찾아오거든요. 네, 여러분 즐겨찾기. 네. 그리고 즐겨찾기랑 추천 부탁드릴게요. 추천보다는 즐겨찾기에서 같이 많이 봐주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거면 저희 미국 먹방에서는 아직까지 팬가입이 많이들 안 해주셨어요. 궁금은 하신데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그런 느낌이신가 봐. 그래서 여권 되시면 네, 팬가입 부탁드릴게요. 네, 질차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건강해요. 미국 먹방 보여드리죠. 저도 중요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그죠? 본토, 혼방, 미국 음식 다 알려드릴 거잖아요. 자주 봬요. 우리 또 너야님 세상 좋아졌네. 미국에서 이런 방송을 보다니, 그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방송 쭉 고고싱. 네. 이건 야채인가요? 야채겠죠? 보기니로 이 식으로. 야채든
치즈앤 네 페퍼로니든 페페로니든 크랩 피자든 피자나 아주 그냥 실하게 들어갔어요. 야채는 조금 뭐랄까 짭조름하다고 해야 되나요? 짭조름해. 제일 맛있는 건 크랩. 두 번째 치즈앤 페퍼로니. 네, 새조각. 왜냐면 한 판을 주문하고 그러면 한 판에 그 종류밖에 못 보여드리잖아. 그래서 제가 조각으로 새조각 사서 다른 세종을 보여드리려고 세종을 산 거야. 예리했어. 역시 우리 레몬이 매니저님이 너무 예리해서 너무 똑똑해. 떡순이야. 맛있다. 여러분들 입안에서 치즈가 맛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때부터 살찌는 거예요. 느끼하다. 뭐 이래 이래야 되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치즈의 고소함과 짭조름함과 그 꼬리한 냄새가 좋으면 살찌는 거랍니다. 요즘 너무 달아. 민중의 명님. 아침마다 컴퓨터와의 전쟁입니다, 저는. 정나라님 어떡해. 어떡하지? 정답. 맞습니다. 민중이 형님. 민중이 형님 고맙습니다. 민중이 럭을 길이길이 잘 받아서 열심히 애국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뭘 받으란 소리야. 방울이 맛이 갔어. 제가 큰 방울이 맛이 갔네요. 맞습니다. 총나오. 근데 이거 아까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오늘 들어간 것 같아? 일단 제가 어저께 계속 연이어서 요 빵을 사요. 너무 맛있어. 그 속에 레몬이 들어갔는데요. 이 대박 사건. 이 속에 여러분들 잼 보이세요? 이 잼이 실하게 앞에 노란색 크림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와. 우리 테리님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뵙죠. 실하게 속에 레몬 향이 딱 레몬이 들어갔는지 레몬 소스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이 크림 속에 레몬 맛이 나는데 아주 그냥 입에서 딱딱 붙어요.
살안 찌는 체질이세요? 어, 저 물만 먹어도,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한끼잘 먹으면 2, 3kg 훅! 그렇다고 또한끼안 먹었다고 훅 빠지는 것도 아닌데, 와, 궁금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 찌죠. 살, 잘 쪄요. 여러분들, 이 잼이, 잼, 생크림이 아주 그냥 실하죠? 와, 궁금하니 고맙습니다. 나도 불편해. 입에서 아주 그냥 빵은 진짜 맛있어. 민중의 넝님, 제니퍼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실까요? 군고구마님 고맙습니다. 나는 군고구마님 덕분에 스타가 될 거야. 스타 BJ가 될 거야. 소리가 왜안 나지? 아니요, 나요. 다시 할게요. 아, 여러분들 시끄러울까 봐. 이렇게 마이크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시끄러울까 봐. 고맙습니다. 우리 고구마님 고맙습니다. 한번 더. 쿵쿵. 작아. 많이 안 나오죠, 이거는. 한번 더. 고구마님 고마워요. 잘 쓸게요. 충격! 아, 제가 머리를,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아까 봤는데, 이상하죠? 이상하다. 어쨌다, 왔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아, 요새, 여러분, 진짜 잼이 너무 실해. 그냥 속에 아주 꽉 차. 제니 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저 진짜 간만에 잠을 많이 잤어요. 7시간 잤나? 잠을 진짜 많이 잤더니 좀 조금 뭐랄까 개운하네요. 잠깐만요. 민준이 형님. 진짜 진짜 실해요 여기는요. 와우.
옷이 늘어났나 봐. 한번 내려가지? 자, 어느 것을 먹을까요? 띵동땡. 꼭 살찌는 것만 걸려. 여기 요거는 치즈앤 페퍼론이고요. 네, 우리 민중의 언니 고맙습니다. 제가 저 빨리 먹고요 리액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속에 고기 들어가. 고기가 아주 싫어요. 앞에 있는 게 고기거든요. 보이세요? 민주기 농님, 피클 안 줘요? 피클은 제가 집에 있는 걸 사다 먹어요. 안 줘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피클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치킨 먹을 때 닭 같은 것도 없어. 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녹두난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119 대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여수의 개미님. 잠시만요. 제가 금방 먹고 답변 다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 너무 많은 채팅이 올라오면 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팬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읽기가 너무 편해요. 이제 이 마크에 모자 쓰거나 이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보기는 참 쉬운데 가끔씩은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네, 팬가입 부탁, 우리 개미님 팬가입 부탁드릴게요. 네. 민중의 농님. 여러분들 막, 윙크해. 막. 윙크요? 윙크를 못해. 두 눈 다 감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요. 아, 어떡하지? 민중의 농님, 그만 보세요. 원래 알았죠? 칠면조 요리요? 훈제처럼 해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드시죠? 네. 땡스기빙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그렇게 먹어요. 튀겨 먹는 거는 아직 못 봤어요. 고토미님 어서오세요. 아직은 튀기는 거 못 봤고요. 아까 우리 개미님, 네,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릴게요. 네. 맛있네요, 근데. 이거 샐러리. 귀여워지네요. 어서오세요. 이제 피자 거의 다 먹어가고요. 빵은 남았고요. 이거는 게살 피자.
아까는 되게 따뜻했는데 방송 키면서 조금 시간을 지체해가지고요. 조금 식었는데도 그래도 짭조름해요. 우리 러시아 기민이 와이파이가 한 칸밖에 안 떠요. 게맛살, 게살, 맛살은 아니죠? 플랫피자. 대원님, 119 대원님, 출장 갔다 왔는데 고생한단 말도 안 해주고 창좀 보세요. 채팅 창 좀. 먹고 있으면 못 봐요. 잠시만요. 제니퍼 언니 오늘 완전 세련돼 보이세요. 우와, 단무지 봐. 단무지. 살이 찌겠죠? 그럼요. 비싼데. 여기 피자 시키면 피클 안 줘요. 못 봤어. 안 줘요. 미국도 여러분 공짜가 없어. 다 시켜 먹어야 돼요. 역시, 역시, 우리 피자 먹을 때는 탄산 음료가 최고죠. 여기 이거는 오늘은 레몬 탄산수예요. 쩝쩝대면 복 나갑니다. 쩝쩝거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1리터예요. 양이 되게 많아. 하루에 탄산수랑 물하고 합쳐서 한 3, 4리터 먹는 것 같아요. 이 뿌셔. 근데 여러분들도 피자 먹을 때한판 이런 거잘못 드시잖아요, 그죠? 민중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먹고요. 네, 리액션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 너무 부럽다. 이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무슨 나뭇잎 같은 걸 보세요. 귀엽죠? 이게 뭘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맨 앞에 이거 이거 귀여워. 두 조각 먹으면 배부르죠. 난몇 조각 먹는 거야 지금.
우리 민민님 어서 오세요. 못 봤어요. 남자는 뭐? 치즈 그 치즈가 입안에서 꽉 찼어요. 잘안 드세요? 살찌셔. 여러분들도 이 끝에 빵 드세요? 빵안 먹으시나? 그치? 우리 와우. 이거는 야채 피자인데 역시 야채만 있어서 맛이 뭔가 고기나 뭐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야채 피자라서 혹시 담배 깔까봐 시켜봤는데 빵테두리에 치즈 들어가 있는 거 맛있어요. 그쵸? 뿅뿅. 야채 피자인데, 되게 얇아요, 이건. 이렇게. 지금 민준이 형님 계시죠? 민준이 형님? 야채 피자에 야채가 안 보여요. 그죠? 잘못 산가 봐. 야채 피자 야채가 안 보여. 얇고 좋긴 좋은데요. 글갱. 대출. 대출. 아까 그 레몬빵 진짜 맛있네요. 땀 돋게요.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이 알려주신 거, 우리 애교님이 알려주신 거, 난 돋게요. 날씬하고 날씬하고 귀여운 돋게요. 토끼 토끼 토끼인데 도끼? 근데 그거 여러 번 연습을 해봤어요, 애견님. 근데 무리야. 안 귀여워. 아유, 연습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안 돼. 난 날씬하고 귀여운 토끼 안 돼. 제가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숙면을 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잠만 잤어, 7시간은? 한 번도 7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7시간 잤더니, 아니야. 아주 컨디션 좋아. 사랑이도 내 옆에서 이게 배를 이렇게 까고 같이 잤어. 내가 일어나니까 우리 사랑이도 기지개로 쫙 피는 우리 강아지가 잘잔 거야, 자기도. 총님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고민하고 이러면은, 잠이 안 와.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면 해결될 것 같죠? 안 돼. 걱정만 하지. 주름 생겨요, 주름살.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할 일이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슴속에 덮어.
나야.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거다. 멘붕이 여자냐? 뭐야 이거? 뭐야 나촉 빨라 뭐야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 나 걱정돼서 불안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20%는 심리적으로 걱정하게끔 돼 있대요. 사람 내 구조가. 근데 더 많이 걱정하면 그게 우울증으로 또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딱 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거.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미국에서 들려주는 우리들만의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오늘 그 테마가 오늘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아주 좋은 소식도 갖고 왔어요. 가슴 들으면 가슴이 훈훈한 소식. 잠시 후에 할게요. 제니퍼인이 감면 것이 어려져요. 저 원래 어려요. 어려지고 싶다. 어려요. 맛있어. 빵이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못 먹었는데 와우. 지금은 하루에 이런 빵을요 한 8개 10개? 10개가 뭐야? 한 끼에 5개를 먹으니까 15개를 먹는 것 같아,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5개, 6개 먹어요. 여러분들 이런 빵안 먹어요? 한두 개?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미국 처음 왔을 때 한두 개 먹고 배불러 그랬는데, 웬걸? 지금? 한 번에 5개, 6개 먹어요. 근데 똑같은 종류 말고, 다른 종류. 그쵸? 도넛을 6개 정도는 좀 먹어줘야? 아, 도넛을 좀 먹었네라는 느낌? 그래요? 빵을 먹다 보면 양이 늘어요? 남들이 그러잖아. 물릴만 한데, 물릴 수가 없죠. 밥을 우리 지금 대원님이 질문해 주신처럼 밥을 못 하는가? 밥이요? 밥하죠. 근데 밥을 하게 되면 대원님 알다시피 밥만 먹을 순 없잖아. 반찬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려면 좀 그래요. 반찬도 해야 되고 계란에다 밥 먹을 수 없잖아. 맨날 마실 때는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 먹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빵 먹고, 근데 빵 먹어도 막 김치 먹고 싶고 막밥 먹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밥 생각이 가끔 있죠. 한국 음식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왜 페북 생방송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은 또 그래. 들었는데 비빔밥이라는 걸 들었는데 아니면 불고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뉴욕에 가면 정식 같은 걸 많이 팔아요. 불고기 정식. 런치 메뉴로. 그래서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한국 음식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외국 친구들이 또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매운 라면 누들이 있다면서 그게 아마 불닭 그 아무래도 불닭 볶음면 말하는 것 같아. 그죠? 그거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 중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때. 아, 그쵸. 한 조각 먹고 배부르면 내숭이지. 그걸 확, 어머, 이거 먹고 배불러면은 콩콩콩콩 때려주고 싶죠. 빵은 푸짐하게 많이 먹어야 좋은 거지. 무슨 뭐가 배가 불러. 말도 안 된다고. 진짜, 어머, 와우. 아, 배불러. 아, 진짜 배불러. 아, 그래도 물론 이거 꽁짝꽁짝 또 끝까지 다 먹어줘야 되죠. 먹어주는 센스.